바로 이 집입니다. 오, 네. 여기. 가보죠. 이제 뭐 요 정도만 맞아요. 있는데 원래는 요 정도만 있었는데 요거를 리모델링 한 거죠. 어, 옆까지 쫙 다. 오, 나는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닌다고 생각해요. 리모델링 하면서 그럼 중문도 아, 맞아요. 중문을 새로 했어요. 오! 거실. 좋다. 거실. 오! 와. 지금 바깥에 나무 보인 것 같은데? 기다려보세요. 우와! 딱이죠? 바깥에 장난 아니네. 그죠? 초록. 사람은 초록을 봐야 되잖아요. 1층 매물입니다. 귀한이기한. 아니, 모터쇼브가 아니야. 근데 1층이면 사실은 사생활 보호가 안 되잖아요. 네. 보일까봐. 근데 이렇게 숲이 있어서 사생활 보호까지 이렇게 되는. 야, 좋다. 이거. 이거 너무 좋네요. 특히 거실뿐만 아니라 네. 모든 방의 창문이 숲을 향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4베이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포레스트 아파트! 아! 저 주먹 주시고 왜 안 해요? 아니, 설명 좀 민망하게 왜 안 해요? 아니, 나 이러실 거예요? 아니, 왜 장동민 코디님과 주먹 치고 있어? 숲뷰 1! 어머, 어, 여기 해주네. 어, 여기 해주네. 숲뷰 2! 숲뷰 3! 숲뷰 4! 저희는 포레스트 아파트! 그리고 1층 살면 네. 방충망이 중요하다고요. 방충망? 네, 이게 방충망이에요. 아니, 쇳덩어리네. 장난 아니죠. 역시 장난 아니에요. 딱딱해요. 아~ 딱딱해요. 정말 딱딱. 맞아. 그리고 기본으로 빌트인 에어컨. 아, 네. 역시. 어머님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TV 보면서도 이렇게 숲을 보면서 맞아요. 안정, 마음의 안정을 또 찾으시고. 오, 아니 꽃피네. 너무 좋다. 그죠. 우와. 그냥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저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봐요. 저도.